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오늘은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죠. 예.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김건희 씨가 과거 겸임 교수 지원서에 허위 경력, 가짜 수상 기록을 기재한 게 사실로 인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대선이 가까우니까 대선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는 건 당연한데 네. 오늘처럼 이렇게 김건희 씨 관련돼서 뉴스가 쏟아진 건 처음입니다. 아침부터 아주 정신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쵸. 일단은 그 과거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네, 일단 모 매체가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이 기재됐다고 보도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가짜 수상 기록에 대해서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짜 수상 기록에는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도에 의하면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있지만 이게 해당 협회는 2004년 6월에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네. 예, 또 그러니까 2004년 8월에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라고 적었지만 주최 측 확인 결과 개명전 이름인 김명신 이름을 응모된 출품작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고요. 또 수상 경력에 부풀린 의혹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단 김건희 씨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라고 네.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 이게 사문서 위조인데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선대위 측에서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준석 대표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공직자 후보가 공직자로서 출마한 상황에서 네. 부인의 처신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거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많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인정한 거는 지금 수상 경력 인정을 예. 했고 한국 게임 산업 협회 기획팀 이사로 재직을 했다는 이거는요. 예. 당시에 뭐 근무를 했던 한국 게임 산업 협회 측에서는 기획팀하고 기획 이사라는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 일단 뭐 2002년부터 3년간 재직을 했다고 하는데 2004년에 세워진 거니까 이거는 허위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 산업 연합회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당시 그 시절에 게임산업연합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던 네. 최모 씨가 오늘 정확히 최승훈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2004년에 게임산업협회가 설립되면서 5년 동안 정치실장과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는데 김건희라는 분과 근무한 적은 물론이고 본 적도 없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때 그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예. 이러고 얘기하고 당시에 직원이 최대 4명이었고 게임산업협회도 초창기 직원 수가 10명 미만의 작은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신이 기억하고 있고 이번에 제출한 이력서에 이 게임산업협회 명의 재직증명서 첨부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 최승훈 씨의 얘기예요. 제 자신과 협회 모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불명예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은 사실 이게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론의 추이를 면밀하게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 논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 허위는 아니라고 이제 관우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정당하게 재직증명서를 받아서 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이렇게 파장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벌어진 일이고 오늘만 벌어진 일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내일 모레까지 어떻게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될는지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돋보이려는 욕심, 죄라면 죄. 말씀하신 것처럼 사문서 위조고요. 죄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욕심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음 주에도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부인 김혜경 씨 오늘 PCR 검사를 받았어요. 일정 전면 취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대구 경부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에서 여기서 만난 당 관계자가 만나고 나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네. 오늘 원래 현대경제연구원 방문 간담회 있고 코로나19 추가 접종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는데 한 당 관계자 만났는데 물론 신체 접촉은 없었다라고 하고 1m 거리 내에서 목례하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네. 나중에 코로나19 확진됐으니까 선제적으로 아예 코로나19 검사 받은 걸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일정을 모두 전면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험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당에서는 후보들 중심으로 코로나19 특별히 방역에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네.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확진이 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나는 일정에 거죠. 네, 예. 엄청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 그런 예. 와중에 긴급 성명을 냈어요. 사회적 예. 거리두기 즉각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밝힌 거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이런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핵심만 뽑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긴급 성명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소상공인들. 예.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각별히 힘주어서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순발력 부분에는 이재명 후보가 특장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보면서 느꼈네요. 빨리빨리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뭔가 이슈화 시킨 것 같은데요. 네. 대장동 특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뭐 변증만 울렸는데 드디어 본격 궤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앞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하고 나서 네. 이 특검 논의 불이 붙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원내수석 대표 말로는 몇 가지 쟁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든 야든 지금 특검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서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특검 회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네. 그런데 이렇게 발언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서로 간에 빨리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후보가 특검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제기하니까 양 당도 뭐 이게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입법에 따른 특검 도입이 아니라 상설 특검을 하자. 네. 그러니까 수사 착수까지 오랜 시간이 예상된 입법보다는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설 특검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셈법이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행법상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과반을 여당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야당은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은 진행될 것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입법을 통해서 특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상설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또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지만 이것 때문에 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특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했지만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특검을 묶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 성과에 대해 언급을 한 거다. 정략적인 네. 발언이었다. 이런 또 의견이 많이 나와서요. 이것도 좀 짚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공과과를 따지면서 이제 전두환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뭐 사람에 따라서 다 공도 있고 과거도 있고 다 그런 건데 사실 정치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그런 이제 과거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가장 해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이고요. 이 부분은 그때 좀 잦아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이 학원 방역 패스,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예. 학원 단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학원 방역 패스 적용 계획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학교보다 학원을 더 많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당장 이제 12월 말쯤 되면 이제 방학이 들어가고 그거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학원 방역 패스 적용 이야기 나니까 학부모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일단 간담회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방역패스 관련돼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로까지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가급적 이들 안으로 방역패스 적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확산세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소아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내년 2월 1일부터 학원 등에다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고 이 계획대로라면 이제 만 12세부터 17세 청소년들은 내년 2월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 학원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은 이제 서로 간에 추진 방안을 논의한 거니까 네. 적용 개선 방안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니까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또 학부모들의 의견이 또 갈릴 수도 있고요. 이건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건 자율 접종이 아니라 뭐 강제 접종이다 얘기 나와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연기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그러니까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것도. 워낙에 예. 확산세가 지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 따라서 또 개선 방안도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잠깐 살펴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2부 실드를 위탁 생산한다고요? 뭐 자랑스러운 거일 수도 있고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부실드라는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생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항체 복합제와 면역 항암제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고요. 당장 이렇게 뭐 계약금도 뭐 3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증가해서 된다라고 하니까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빨리 만들어져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돈이 아니라 예.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좀 가야 될 텐데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